ESL 받았어요. 분명히 삑사리 내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것 같아. 너무 힘주다가 윤도현이 삑사리 날 거고요. 소라는 너에게를 또 다시지. 어휴, 저것도 아무튼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소라 씨 올라오시면 바로 연설 가겠습니다. 네, 앉아서 하세요. 네, 숨 좀 쉴게요. 잠시만 제가 할게 한다 볼게요.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잘 해야 되고 부담이 그래서 불안하거든요. 좀 걱정되는 건 정엽이 형이 겉모양이. 예. 네. 사실 근데 제가 코가 석자라 뭐 남 걱정할 때는 아니고요. 예. 네, 그렇다는 겁니다.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. 정엽 씨의 짝사랑 굉장히 기대가 돼요. 되게 의외적인 그런 미신곡이었기 때문에. 이 성량이 크고 파워풀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 유리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박정현 창법을 연습 중인데 이제 노래할 때 마이크를 3개 정도 대고 하려고. 방법이 없어요. 저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발음이 제일 약해요. 초콜릿하고 카페인데 카페 아니면 초콜릿. 수고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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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두 마디 켠타고 들어가는데. 느껴지면 나 이렇게 꺾잖아. 그걸 좀 더 그냥 깔끔하게. 느껴지면. 이거 원래 좀 더 애잔하게. 오케이.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툭 던진 백정 씨의 무시로 첫 부분이 요건 뭔가 잘 어울리겠는데. 안녕하세요. 갈까요? 잠시만요. 네, 그럼. 이미 후유야? 언제 들어왔어요? 그쵸? 네, 나 가실 때 내가 딱 들어왔어요, 지금. 이 미니어에서는 코러스가 내가 조금 튀어가지고 코러스를 레벨을 낮춰달라 그랬거든?
모니터를 뜨는 것 같은데? 좀더 봐, 아니면 좀 뜨나? 아니 근데 아 내가 너무 지금 잠깐만 아 속이 안 좋아?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담담하게 부를 부분도 너무 힘을 줘가지고 아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40분에 리허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리허설 사랑이란 길지가 않다 김건모 씨의 립스틱 집게 바르고가 1등이 될 것 같기도 하면서 7등이 될 것 같기도 해요. 1등. 아마도 정엽 씨? 아니면 글쎄 김범수 씨? 건모 오빠의 립스틱 집게 바르고는 그냥 착착 달라붙어 진짜. 정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감탄할 것 같아요. 아 짝사랑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.